아니 안 뚱뚱해 이러면서 싸운다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조금 뚱뚱해진 것 같긴 해도 뭐 난 보고 좋은데 이건 어때요? 근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. 신랑이 저한테 제가 나 뚱뚱해졌어? 이러니까 그 진짜 솔직한 걸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이 되게 나한테 신랑이 아, 되물었어? 살짝 살이 쪘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와. 이러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그 뒤로 그 정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답이 뭐예요? 정답은 그냥 아,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말 없이 그냥 예쁘다는 거 말 없이 제가 나 뚱뚱해 이렇게 물어보면 절 쳐다보지도 않아놓고 아니 안 뚱뚱해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딴 데를 보면서 이거는 어때요? 제가 쓰는 방법인데 그냥 오빠 부르면 오빠 오! 오빠! 말 안 하고 그냥 안아주는 건 어때요? 오빠 나 뚱뚱해 이렇게 그럼 저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해요 말도 재밌게 하고 있어. 아내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네. 본인만 자존감 높지 뭐 딴 데 보고 지르지 저는 그냥 항상 안 뚱뚱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안 뚱뚱하다. 그런 건 물어봐요 혹시 막 저 친구가 예뻐 내가 예뻐 또 안 쳐다보고 아니 비교도 안 된다고 누구 TV랑 비교도 그 정도는 안 돼요. 비교도 그 정도는 안 돼요. 요건 제 방법 상당히 괜찮은데 네. 저도 같이 보다가 뭐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같이 저랑 방송하면은. 뭐 실제로 보면 어때? 어. 네, 질문이 문장이 끝나니 실제로 보면 손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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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방법을 써요 아, 진짜. 아, 진짜. 네, 그러면 살짝 웃으면서 왜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진짜? 이런 네. 방법 어때요? 괜찮아요? 보내준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오빠 이 형사랑 나랑 어때? 이 형사랑 나랑 어때?